안녕하세요. 하트입니다. 오늘은 넉넉한 사이즈의 가방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 스타일로 너무 단조롭지 않게 가방끈 연결 부분에 우드링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우드링의 링, 4개의 포, 이따에서 유. 합쳐서 링포유라는 이름을 붙여 봤어요. 데일리한 스타일로 편하게 이것저것 담아서 외출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방 보시면, 이제 바닥부터 몸통, 가방끈까지 같은 무늬로 쭉 떠서 통일감을 줬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한 편이에요. 여기 안에 필티스트 마크라미실 두 볼이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떠서 이제 가방이 흐느적거리지 않고 탄탄하게 떠보실 수 있어요. 무늬가 과하게 들어가면 질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씩 들어가서 은은하게 표현되는 입체감이 또 매력적이에요. 이제 외출할 때뭘 넣고 빼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다 담아서 편하게 외출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떴던 파스텔 핑크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영상에서는 베이지 색상으로 사이즈를 키워서 만들었어요. 베이지 색상의 경우 저는 다 뜨고 60g이 안 되게, 한 58g 정도가 남았어요. 저는 손땀 차이를 생각해야 돼서 이 실을 다 사용하지 않고 완성을 했는데요. 만들어 보니까 여기 높이 다 뜨고 나서 가방끈을 먼저 다뜬 다음에 남은 실 활용해서 한두단 정도 더 뜨고 빼뜨기 마무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가방의 높이가 충분히 깊숙한데요. 우리 흔하게 많이 보는 잡지 책을 넣었을 때 이렇게 들면은 쏙 들어가긴 하는데. 두단 정도 더 뜨면 이 잡지 책이 좀더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높이가 되겠죠. 필요한 준비물로는 저는 오늘 필트위스트 마크라메 실두볼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펄이 들어간 샤이니 라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가방은 샤이니 라인보다 그냥 펄이 없는 기본 필트위스트 마크라메 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샤이니 실로 떴을 때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질 수 있고 실 소모량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바늘은 모사용 꼬바늘 7호 4mm 사용해서 떴고요. 부자재는 45mm 우드링 4개. 앞뒤로 2개씩 달아줄 거예요. 색상은 이렇게 진한 색과 이렇게 좀 연한 색상 두 가지 중에서 선택 가능하세요. 그리고 단수링은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돗바늘, 가위. 이렇게 필요해요. 가로 사이즈는 32cm. 세로는 30cm 정도. 가방 바닥부터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은 사슬뜨기로 원하는 넓이만큼 떠주시면 돼요. 저는 사슬뜨기 36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새끼손가락에 실을 감고 검지에 걸쳐서 중지 엄지로 잡아주세요. 바늘을 안쪽에 넣고 밑으로 한 바퀴 돌려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고리 사이로 빼주시면 매듭이 생겨요. 이 위로 사슬뜨기 36코 쭉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는 바늘에 실을 감아서 고리 사이로 빼주세요. 하나, 그 다음도 걸어서 빼주세요. 둘, 걸어서 빼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36번째 코까지 쭉 떠오시면 돼요. 사슬 무늬 세실 때는 이 매듭 자리는 세지 않고요. 이 위에 사슬 모양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저는 그러면 마저 떠오도록 할게요. 열 넷, 열 다섯,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이렇게 사슬뜨기 36코 쭉 떠왔어요. 이제 이 위로 평면뜨기로 5단을 떠서 바닥을 만들어줄 거예요. 뜨는 방법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슬무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앞면이고요. 돌려보시면 가운데 점선 부분처럼 되어 있는 여기가 뒷면이에요. 뒷면에 이 점선 부분을 코산이라고 하는데 이 코산 부분에 바늘 넣어서 쭉 뜨도록 할게요. 일단, 36번째 코 자리를 잡고, 기둥코 사슬뜨기 한 코를 떠서 시작을 할게요. 사슬뜨기 하나. 지금 방금 떠준 사슬코는 코수에 치지 않고, 단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둥코예요. 그래서, 요 첫번째 사슬코를 제외하고, 두번째 사슬코 코선부터 떠주시면 돼요. 이제 계속 짧은뜨기 모아뜨기를 떠주실 건데요. 첫코 자리에는 짧은뜨기 떠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앞면에서, 돌려서 뒷면, 코산 부분 찾아줄게요. 처음 사슬 건너뛰고 두 번째 사슬 잡고 돌리면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에다 바늘 찔러넣어서 짧은뜨기 먼저 떠줄게요. 이렇게 찔러넣어주시고요. 짧은뜨기는 실을 걸어서 빼와주세요. 바늘에 걸린 매듭 두개 위에 실 걸어서 빼주시면 짧은뜨기예요. 여기 첫코 자리에다 표시해 줄게요. 매듭 밑에 V코. 여기 이렇게 걸어 주시면 돼요. 이제 첫 코는 짧은뜨기 한코 떠서 시작을 해 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두 코에 걸쳐서 짧은뜨기를 모아서 떠줄 거예요. 뜨는 방법 보여 드릴게요. 지금 방금 짧은뜨기 떴던 같은 자리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실을 걸어서 빼와 주세요. 아까처럼 매듭 두 개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빼지 않고, 그 다음, 그러니까 세 번째 사슬코 코산 부분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줄게요. 그리고 실을 걸어서 빼와주세요. 그럼 매듭이 세 개가 생겼죠. 이거를실 감아서 한 번에 빼주시면, 두, 두 코에 걸쳐서 한 코로 모아서 떠줬어요. 짧은뜨기 모아뜨기 떠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지금 방금 떴던, 모아서 떴던 자리부터 찔러 넣어서 그 다음 코, 이두 코에 걸쳐서 모아서 떠주시면 돼요. 방금 떴던 자리, 여기 구멍 보이죠? 바늘 찔러 넣고 실 걸어서 빼와 주세요. 매듭 두 개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내려가서 그 다음 사슬코 코산에다 찔러 넣고 실 걸어서 빼와 주세요. 실 감아서 한 번에 빼서 모아뜨기. 그 다음 바늘 찔러 넣고 실 걸어서 빼주세요. 방금 떴던 자리 그대로 찔러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찔러 넣는 자리는 다음 사슬코 자리 코사네. 찔러 넣고 실 걸어서 빼와주세요. 걸려있는 매듭 3개실 감아서 한 번에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는 거예요. 지금 단수링이 걸려있는 이 V코 모양이 첫 번째 코 자리고요. 그 위에 V코들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코까지 떠줬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코도 방금 네 번째 코를 떴던 그 자리부터 바늘 찔러 넣고 실 걸어서 빼주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다음 사슬 코산 부분에 바늘 찔러 넣어서 실 걸어서 빼서 매듭 세개 한 번에. 다섯. 여섯 번째 코도 같은 방법으로 지금 방금 떴던 자리다 찔러 넣고 실 걸어와서 빼고 그 다음 코산 부분에 실 걸어와서 빼서 매듭 세개한 번에. 여섯. 요거를 끝에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일곱 번째 자리도 찔러 넣고 빼고 그 다음 코산에 찔러 넣고 빼고 매듭 3개 한 번에 빼서 모아뜨기 네, 7코 떠줬어요. 그 다음 8번째 코9 10 이렇게 쭉 떠주시면 돼요. 둘레 여섯 여덟 열 그다음 11번째 코도 떴던 자리와 그 다음 사슬 코산에다 찔러 넣고 모아서 뜨기. 그다음 12. 이제 요게 돌아간다고 해도 이 가운데 점선 부분 찾아서 떠 주시면 돼요. 앞에 앞면은 요렇게 사슬 모양처럼 돼 있고요. 뒷면은 점선 부분이에요. 이렇게 끝에까지 쭉 떠오시면 되고요. 우리 처음에 떴던 사슬 코수만큼 36코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14번째 코고요. 저는 35번째 코까지 쭉 떠올게요. 15 16 여기 35번째 코 뜨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한코 남아요. 떴던 자리와 코그 밑에 사슬코. 코산 부분에 여기는 매듭 자리예요. 마지막 36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떠 주세요. 이렇게 바닥 첫 번째 단은 다떠 줬어요.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코산이 아니라 이 위쪽에 V코 쪽에 바늘 넣어서 떠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 기둥코 사슬뜨기. 뜨고 편물 돌려 줄게요. 편물은 이렇게. 돌려서 또 똑같이 쭉한단떠 주시면 돼요. 사슬코 밑에 이 V코 보이시나요? 여기가 첫 번째 코 자리예요. 첫 번째 코 자리에 바늘 찔러 넣어서 우리 아까 처음과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한 코를 먼저 떠주세요. 그리고 매듭 밑에 V 코 자리에다가 첫코 표시. 이제 한코 떠줬어요, 짧은뜨기로. 두 번째 코부터는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 떠주시면 되죠. 방금 짧은뜨기 떴던 자리부터 바늘 찔러 넣고 빼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두 번째 V 코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바늘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실 걸어와서 빼서 매듭 3개 한 번에 빼서 두 번째 코 떠줬어요. 이제 세 번째 코는 방금 떴던 자리 이 뒤에 코에 찔러 넣고 실 걸어서 빼주고 그 다음 V코 찔러 넣어서 매듭 3개 한 번에 모아서 뜨기 셋 그리고 반복해서 또 36번째 자리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방금 떴던 자리 찔러 넣고 빼고, 그 다음 V코에다 찔러 넣고 빼서, 네 번째 코 모아뜨기. 어렵지 않으시죠? 바닥 부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다섯 단 뜨고, 몸통도 같은 무늬로 쭉 반복해서 떠줄 거예요. 다섯 번째 자리도 떴던 자리에다 찔러 넣고 빼고, 그 다음 V코. 찔러 넣어서 빼서, 매듭 세 개, 한 번에. 다음 여섯 번째 코에도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두코 모아서 떠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일곱 여덟 네, 이렇게 서른여섯 번째 코 자리까지 쭉 떠올게요. 서른넷 네. 35. 마지막 36번째 코자리엔 단수링 걸려 있죠. 단수링 자리까지 떴던 자리에 찔러 넣고, 마지막 코자리 단수링을 걸지 않으면 여기 브이코가 잘안 보여서 코를 빠뜨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꼭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떠줬어요. 이제 세 번째 단 기둥코 사슬뜨기하고 편물 돌려주세요. 이제 세 번째 단도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기둥코 밑에 v 코첫 번째 코 자리에는 짧은뜨기 한코 떠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계속 쭉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셋, 넷, 다섯. 총 다섯 단을 떠서 바닥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이 위로는 계속 같은 방법 반복이라서 저는 여기 앞에 조금만 보여드리고 다섯 단다 떠오도록 할게요. 방금 짧은뜨기 떴던 자리부터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두 번째 코. 다음 V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셋. 넷. 이렇게 다섯 코떠줬구요 무늬 보시면은 지금 꼬리실이 왼쪽에 가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 돼요. 여기 사슬뜨기를 이쪽 방향으로 떠줬고요. 첫 번째 단은 여기 끝에서 이렇게. 그래서 앞쪽 보면 이렇게 살짝 들어간 부분, 이렇게 V자 같이 보이는 이 부분이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은 편물 돌려서 떠줬죠. 이렇게 가로줄에 뽈록뽈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 두 번째 단이고 뒷면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 보시고선 단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두 번째 단 이렇게 뽈록뽈록하게 떠줬죠. 세 번째 단 다시 편물 돌려서 떠줬으니까 여기 앞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밑에랑 무늬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셋, 그 다음 볼록볼록한 넷,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같은 무늬인 다섯 번째 단 끝에까지 떠오시면 돼요. 이제 가방끈도 어, 여기 세 번째 단과 똑같이 100호로 떠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빼뜨기로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떠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뜨던 방법 그대로 다섯 번째 단까지 쭉 떠와서 뒷부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계속 쭉 36코씩 떠주시면 돼요. 35. 마지막 36번째 자리까지. 이제 바닥 다섯 번째 단.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줬어요. 이제 모양 보시면은 지금 꼬리실 왼쪽에 가 있죠. 여기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다섯 번째 단. 이렇게 떠줬어요. 이제 이 부분이 가방 안쪽이 될 거고요. 이제 돌려서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떠줄 건데요. 이제 뜨면서 이 코너 부분 쪽에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우리 처음에 사슬뜨기하고 첫 코자리에 짧은뜨기 떠서 시작을 해줬죠. 그 다음에 모아뜨기는 똑같이 해주는데, 이 가로 부분의 끝에서 짧은뜨기 한 코를 더 떠서, 가로 부분은 36코에서 37코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세로 부분 다섯 단을 떴죠? 양쪽에 한 코씩을 늘려서 7 코. 그래서 37, 7곱 하면은 44 곱하기 2 하면은 총 88코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네, 바닥 뜨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둥코 사슬뜨기 뜨고요. 편물 돌려주세요. 우리 해왔던 대로 여기 끝에까지 여섯 번째 단이다 하고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첫코 짧은뜨기 한 코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모아뜨기로 36번째 코까지 떠오시면 돼요. 떠올게요. 하나, 둘, 셋, 네, 서른다섯, 바닥 뜰때 꽂아놨던 단수링 자리죠? 빼고 서른여섯 번째, 마지막 V코까지 떠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부분 돌아가면서 뜰때이 끝에는 짧은뜨기 한 코를 더 떠서 서른일곱 코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지금 이게 바닥의 무늬예요.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 튀어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 다시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다섯 단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테두리 부분은 들어간 부분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떠지는 거예요. 방금 모아서 뜬 마지막 코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한 코를 떠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세로 부분 뜰 거예요. 다섯 단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양 끝에는 한 코씩 늘려서 일곱 코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처음 바늘을 찔러 넣어줘야 되는 자리는 여기 볼록 튀어나온 무늬 위쪽으로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여기는 바짝 뜨지 마시고요. 살짝 느슨하게 떠주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다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한 코를 더 떠주세요. 두 코. 그 다음에는 들어간 부분. 여기 사이에 그냥 찔러서 넣, 넣어주시면 돼요. 바늘 찔러 넣고 세로 부분에 세 번째 코그 다음엔 여기 타고 올라가서 이 위에 네그 다음 들어간 부분 여기 위쪽에 찔러 넣고 다섯 이제 여기 끝에는 바늘 찔러 넣고 두 코를 떠주시면 돼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타고 올라와서 여기 끝쯤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더 떠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코 만들어줬어요. 여기 일곱에 여기 서른일곱 총 마흔네 코가 됐어요.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서른일곱, 일곱, 일곱 마흔네 코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단수를 더 늘려 주셔도 되기는 한데요. 오늘 만들 가방은 납작한 에코백 타입이라서 바닥이 너무 넓어버리면 이 측면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그냥 다섯 단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이쪽 가로 부분도 떠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우리 처음에 사슬뜨기 떴던 자리인데 옆에 V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여기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방금 짧은뜨기 두코 떴던 바로 밑에 V자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코로 시작을 해서 짧은뜨기 모아뜨기 반복해서 총 37코. 요걸 하나로 세고, 다음은 같은 자리 찔러 넣고, 다음 v 코자리 찔러 넣어서 두코 모아뜨기. 둘. 사슬뜨기를 타이트하게 뜨셨으면 바늘 넣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같은 자리에다 찔러 넣고, 세 번째 코. 여기도 반복해서 끝에까지. 36코 뜨고 마지막에 짧은뜨기 1코 떠주시면 돼요. 저는 그러면 36번째 코까지 쭉 떠올게요. 35, 여기 매듭 밑에 마지막 여기 V코 찔러넣어서 36번째 코까지 떠주시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짧은뜨기 한코 같은 자리에 떠주세요. 이 매듭은 이렇게 세로 부분에서 같이 감아가면서 뜰게요. 짧은뜨기 한코더 떠서 이제 이쪽도 37코 만들어줬어요. 편물 돌려서 여기도 코너 부분에 각각 한 코씩 늘려서 7코 떠줄게요. 바늘 넣어주는 자리는 지금 방금 여기를 뜬 거니까 그 다음 여기 튀어나온 부분부터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밑에가 아니라 살짝 옆으로 넘어가서 바늘 찔러 넣어서 꼬리 실 올려줄게요. 볼록 튀어나온 위쪽에 바늘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실 감아서 짧은뜨기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하나 더. 두코 떠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부분 위쪽으로 바늘 찔러 넣고 꼬리 실 올려서 세로 부분에 세 번째 코, 짧은뜨기.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위쪽으로 바늘 찔러 넣고, 꼬리실 올려서 짧은뜨기. 넷. 그다음 여기 위로 타고 올라가서 다섯. 꼬리실은 끝에까지 감아서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이 부분 쪽에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두코 떠주시면 돼요. 여기다 찔러 넣어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여기도 일곱 코 떠줬어요. 남은 꼬리 실은 달라주시면 됩니다. 반수링이 걸려있는 첫 번째에 떴던 짧은뜨기 자리 있죠.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바닥은 다뜬 거예요. 기둥코 뒤에 첫 번째 v 코자리 바늘을 찔러 넣어 주세요 실 걸어와서 빼서 위에 매듭을 밑으로 걸어서 빼주시면 빼뜨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 빼뜨기한 자리에다가 단수링을 걸어줄게요 여기가 마지막에 떠줄 자리가 될 거예요 보시면 방금 여기 빼뜨기한 자리 v 코 쪽에다가 찔러 넣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편물을 돌려가면서 뜰 거라서 이 마지막 코자리가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꼭 표시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쪽이 가방 바닥이 될 거고요. 가방 안쪽면이에요. 이렇게 잡고 이제 가방 몸통 부분 첫 번째 단 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부터 편물 돌려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에서는 무늬가 뒷면이 보이게끔 떠줄 거예요. 그리고 짝수로 마지막 단은 무늬가 앞면이 보이게끔 떠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또 뜨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처음은 기둥코 사슬뜨기 한코 떠서 시작을 해주세요. 편물을 돌려서 여기부터 떠줄 거예요. 이제부터는 첫 코에 짧은뜨기 한코 뜨지 않고 그냥 바로 무늬만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첫코 자리 마지막 자리만 확인 잘 해주시면 됩니다. 코수는 88코. 한 번씩 세어가면서 떠주세요. 여기 기둥코 바로 밑에 보이는 V코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기둥코 밑에 여기. 바늘 찔러 넣고 실 걸어와서 빼주세요. 그 다음 코 자리에도 바늘 찔러 넣고 실 걸어와서 빼주세요. 우리 계속 했던 대로 매듭 3개 한 번에 빼서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 첫코 자리 표시를 해줄게요. 이제 이렇게 쭉한 바퀴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방금 떴던 자리부터 실 걸어와서 빼주시고 그 다음 V코에 찔러넣고 실 걸어와서 빼서 매듭 색에한 번에 이제 가방 몸통의 첫 번째 단, 이제 홀수단인데 홀수단은 안쪽을 보면서 역방향으로 떠나갈 거예요. 방금 떴던 같은 자리에다 찔러넣고 그 다음 V코에다 찔러넣어서 모아뜨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 다음 넷 브이 코 찔러 넣고, 다섯 찔러 넣고, 그 다음 브이 코에 찔러 넣어서 여섯 코너 부분도 똑같이 브이 코 찾아서 모아서 떠 주시면 돼요. 일곱 여기 이코 여덟 여기는 뭐더 이상 알려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냥 계속 패턴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서 떴던 자리에다 찔러넣고 빼고 그다음에 이코에다 찔러넣어서 짧은뜨기 두고 모아뜨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그 다음 10, V코마다 찔러서 빼주세요. 모뜨기로 11, 12 그럼 저는 이렇게 한 바퀴 쭉 여기 단수링 전까지 총 88코예요. 떠오도록 할게요. 86, 87, 마지막 88번째 자리. 여기 보시면 V자가 되게 작죠? 이래서 여기를 놓치고 넘어가셔서 코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빼뜨기하고 꼭 여기까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88번 자리까지 모아뜨기로 떠주시고요.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첫 번째 코자리에다가 빼뜨기해서 몸통 첫 번째 단 마무리 해줄게요. 여기가 기둥코 자리고 뒤에 보면 V코 찔러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몸통 첫 번째 단은 다 떠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뜰 차례인데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고 편물 돌리기 전에 우리 지금 방금 빼뜨기 한 자리 있죠? 여기 V코 자리에다가 단수링 표시 해주세요. 그리고 편물 돌려주세요. 이제 겉면 보고 뜨는 짝수단이에요. 기둥코 바로 밑에 V코 바늘 찔러넣고 실 걸어서 빼주고 두 번째 V코에다가 찔러넣고 빼서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 코자리에는 단수링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88번째 코까지 두번째 자리 방금 떴던데 찔러놓고 다음 코자리 찔러놓고 모아뜨기 둘 겉면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바닥인 거예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다섯 단 뜨고 테두리 한 바퀴 떠줬으니까 줄은 일곱 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몸통 첫번째 단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문이 뒷면이 보이게끔 떠줬죠 문이 앞면이 보이게끔 정방향으로 떠주시면 돼요. V 코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 하나, 둘, 셋, 세코 떠줬어요. 넷, 다섯. 네, 다섯. 두 번째 단 단수링 전까지 쭉 떠올게요. 여섯, 일곱, 팔, 십, 오. 86, 87 여기 단수링 자리까지 88 이렇게 떠주시고요. 단수링 자리에다 빼뜨기해서 두 번째 단도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짝수단 겉면 보면서 떠줬어요. 무늬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세 번째 단, 홀수단이죠? 안쪽면 보면서 역방향으로 떠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고, 빼뜨기 한 자리에다가 단수링 표시해서 마지막 코 자리 찾기 편하게 해주시고요. 편물 돌려서 안쪽면 보면서 역방향으로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모아뜨기로 88코. 이제 이 위로는 홀수단, 짝수단을 반복해서 원하는 높이대로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둘셋넷 다섯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이제 홀수단은 무늬가 모아뜨기 뒷면의 무늬가 나오면 맞게 잘 뜨시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저는 이 높이 42단까지 떠올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손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42단까지는 실두 볼로 충분히 떠보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고 실이 남는다 하시면, 가방끈 뜨고 남은 실 사용해서, 제 생각에 한두단 정도 더 떠도 예쁠 것 같아요. 일단은 가방 몸통 반복해서 저는 42번째 단까지 쭉 떠오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으시겠죠? 같은 무늬 쭉 반복해서 단수링 자리까지 쭉 떠주시고, 여기서 이제 빼뜨기 한 다음에 기둥코 뜨고, 편물 돌려서 다음 단. 이제 안쪽 보고 뜨셨으면 그 다음 단은 겉면 보면서 쭉 뜨고, 다시 또 기둥코 뜨고, 편물 돌려서. 이제 홀수단, 짝수단 반복해서 떠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마저 떠오고 나서 뒷부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문이 마지막 단, 겉면 보고 뜨고 있어요. 어, 저쭉 뜨다가 마지막 단에서 코스를 세봤는데요. 한 코가 비더라고요. 도저히 어디서 빠뜨렸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임의로 여기 한코 늘려서 88코 만들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코스 세고 진행을 해주세요. 한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늘려놓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모아뜨기 떠주셨으면요. 빼뜨기 하고 단수 한번 같이 세 보도록 할게요. 빼뜨기 한 자리에다가 단수링 걸어 줄게요. 이제 빼뜨기로 한 바퀴 돌아서 몸통은 마무리 해줄 거예요. 보시는 이 라인이 빼뜨기 라인이고요. 이제 바닥에서 무늬가 같아서 경계 부분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무늬 타고 올라가서 보면 여기 V코 테두리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가 바닥을 뜬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이 V코 자리까지가 바닥이고요. 그 위에 뒷면에 보이는 무늬가 가방 몸통의 첫 번째 단이에요.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줄게요. 단수링을 걸어준 뒷면에 무늬가 보이는 튀어나온 단이 첫 번째 단이에요. 그 위가 두 번째 단.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2총42 단을 떠 줬어요 이렇게 뜨고 나서 저는 미리 끈까지 만들어 놨는데요 남은 실량이 59 g 이에요 부족하지 않게 만들려고 이렇게 실을 여유있게 남겼는데요 이제 남은 실을 다 활용하실 분들께서는 몸통 다 뜨시고 가방끈을 미리 떠 두신 다음에 남은 실로 요 윗단을 좀더 올려 주셔도 좋아요 가방 몸통 42단 짝수단으로 떠줬고요. 이제 위쪽에 빼뜨기로 한 바퀴 떠주고 몸통 마무리하고 끈 만들어서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빼뜨기하고 단수링 체크해줬죠. 빼뜨기한 자리죠. 그 다음 V코에다 넣고 빼뜨기.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이렇게 각 코마다 빼뜨기 쭉 떠주세요. 그럼 여기 윗단이 조금 더 도톰하게 마무리가 돼요. 저는 그러면 단수링 전까지 한 바퀴 쭉 뜨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 단수링 전까지 빼뜨기 하고요. 실 정리할 수 있을 정도 남기고 잘라줄게요. 당겨서 빼주세요. 돗바늘로 정리해주시면 돼요. 단수링 걸어놨던 자리 그 앞에 V 코에다가 바늘 통과해줄게요. 여기 꼬리실이 걸려있죠? 단수링 걸려있던 자리 뒤에 앞 앞인가요? 뒤인가요? 이렇게 V 코에다가 찔러넣고 통과를 해주세요. 그거 잡아 당겨주시면 단수링 걸려있던 자리를 덮어서 지금 실이 나온 여기 고리 있죠? 이 사이로 빼서 가방 안쪽에서 실 숨겨주시면 됩니다. 사이 사이. 통과해서 숨겨주세요 그리고 나온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찔러 넣어서 반대쪽으로 한번더 빼주세요 매듭을 지으셔도 괜찮아요 튼튼하게 네, 이렇게 가방 몸통 다 뜨고 위쪽에 빼뜨기로 마무리까지 해줬어요. 이제 센터를 잡고 가방 끈 연결할 자리를 체크를 해줄게요. 네, 우리 바닥에 단수링 걸어놨죠? 이 단수링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타고 쭉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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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그리고 대칭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뭘 담아보셔도 되고 육안으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 뒤쪽으로 한칸 뒤로 이동을 해줄게요. 이제 바닥의 중간에 맞춰서 단수링을 표시를 하긴 했지만 꼭 이거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가방 상태 보시고 앞뒤로 살짝살짝 살짝 이동해서 가운데에 맞게 정해주세요. 왜냐면, 하 빼뜨기를 하면서 가방이 약간 틀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반으로 나눠서 반대쪽에도 단수링 걸어주도록 할게요. 우리 총 코수 88코죠. 단수링 자리 한 코, 한 코를 빼주시면 86코, 나누기 2하면 이제 한 쪽에 43코씩 세어주시면 돼요. 단수링이 걸려있는 V코를 밑에 빼뜨기 라인으로 옮겨줄게요. 그래서 반을 나눠서 단수링 자리 제외하고 43코씩 세어서 나눠줄게요. 여기서 뒤쪽에 빼뜨기 라인으로. 이제 걸어준 자리 빼고 43코 세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마흔. 하나, 둘, 셋, 마흔 셋, 마흔 네 번째 표시하고 이쪽도 단수링 빼고 세어서 마흔 셋 코가 맞는지 확인 한번더 해주세요. 이제 가방에 우드링 달아주고 가방끈 쭉 떠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드링은 45mm짜리 네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색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마크라메 우드링이고 이거는 일반 우드링, 나무 색상이에요.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지금 뜨고 있는 베이지 색상의 우드링 색상을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마크라메 우드링 좀 밝은 쪽으로 달아주도록 할게요. 저는 우드링 먼저 달고 가방끈 떠서 연결하도록 할게요. 단수링 자리에서 10코 건너서 11번째 자리에다 표시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자리. 반대쪽도 단수링 자리 앞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뒤쪽도 똑같이요. 단수링 앞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둘, 넷, 다섯, 여덟, 열, 열 하나. 자리를 정해줬고요. 이제 양쪽에. 단수링은 빼 주셔도 됩니다. 이제 단수링을 걸어 준 라인을 타고 내려와서 우드링을 달아 줄 건데요. 끈도 가방이 같이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튀어나온 무늬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여기가 기준이고요. 여기 구멍에서 하나, 둘. 두코 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다섯 코를 사용해서 돗바늘로 꿰매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위쪽 구멍, 바늘 찔러 넣어주는 자리가 이 무늬단에서 밑에, 위에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여기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이 라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기준 하나, 둘. 여기부터. 이제 남아있는 실을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한 90cm 정도 잘라줬어요. 붓바늘 꿰어 주셨으면 밑에서 위로 찔러넣고 우드링 올려줄게요. 실을 쭉 정리하실 수 있을 정도 꼬리실 남겨주신 다음에 빼주시고요. 이제 같은 자리에 다시 찔러넣어서 같은 자리로 나올게요. 밑으로 가서 위로 나오는 거예요. 한 코에 세번 감아지게끔. 그리고 다시 밑으로 가서 위로. 꼬이지 않게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지금 두번 감아줬죠? 지금 매듭이 두 개가 감겨있죠? 이 상태에서 같은 자리로 밑으로 통과를 해주고, 이제 옆에 코 자리, 위쪽에 옆에 코 자리로 나와줄게요. 이제 아까는 이렇게 같은 자리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밑에는 똑같이 들어가고, 위에 쪽은 옆코 자리로 이동을 해서 빼줄게요.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요, 위에랑 같은 라인, 밑에, 통과해서, 위로, 빼줄게요. 또한번 감고, 같은 자리, 밑에서 위로, 두번 감아주고,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같은 자리, 밑으로 통과해서, 옆코, 위쪽, 위쪽 옆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코 똑같이 감아주시면 돼요. 다시. 이제 나온 쪽에서 바로 밑으로 통과해서 위로. 같은 자리에 한번 더. 여기 나온 대로. 네, 셋, 셋, 둘이죠. 그러면은 밑엔 똑같이 통과해주고, 그 다음 코 자리로, 위로 이동을 해서 나와주세요. 꼬이지 않게 봐주시면서, 이렇게 또, 다시 통과해서 밑으로, 위랑 같은 밑대로 통과해서 빼주시고, 하나, 같은 자리, 두번 감아주셨으면, 세 번째에서는, 뒤로 가서, 옆코 자리로. 매듭이 15개가 되면 돼요. 12개죠? 이제 마지막 코 자리에다가, 같은 자리에 통과해주고, 같은 자리에 통과해주고, 이제 두번 감아줬죠. 한번 더. 마지막은 같은 자리에 통과를 해주세요. 당겨주시고요. 요 실은 이제 가방 안쪽으로 보내줄게요. 나온 쪽 말고 이제 다른 쪽으로 찔러 넣어서. 당겨서 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당겨주시고. 실은 이제 옆에 이쪽으로 통과해서 가방 안쪽으로 빼서 가방 안쪽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미리 한 번씩 달아보고 자리를 잡은 상태라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손잡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드링 달고 가방끈까지 살짝 달아보고 들어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그때 요거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밑에 하나, 둘. 저는 그러면 여기랑 뒤에 똑같이 다 연결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양쪽에 우드링 다 연결해주고 왔어요. 이제 손잡이 만들어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손잡이를 미리 좀 떠놨어요. 같은 길이로 두줄 어깨에 멜수 있는 기장으로 떠왔어요. 똑같이 100코로 했는데 약간 길이가 다르긴 해요. 또한 줄에 한 70cm 정도. 가방에 연결하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최대한 늘려주세요. 사용하다 보면 또 늘어나니까 미리 당겨서 이 길이를 맞춰서 연결을 해줄게요. 어깨 끈은 바닥 뜨는 방법과 똑같아요. 무늬를 이제 평면뜨기로 세단 떠서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되는데 짧은 길이로 해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어깨에 걸칠 수 있는 길이인 사슬뜨기 100코를 떠서 진행을 해줬어요. 영상에서는 한 10코 정도만 떠갖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손에 실을 걸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 원하는 길이만큼 저는 100코로 진행을 했고요. 영상에서는 10코만 떠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0코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여기서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뜨고요. 이제 편물 돌려서 뒷면 코산 부분에 기둥코 밑에 두 번째 사슬코 자리부터 일단 첫 코는 짧은뜨기만 한코 떠주세요. 그리고 첫 코에 단수링 표시해 주시고요. 이제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 방금 짧은뜨기 떠준 자리부터 코 3부분에 모아서 떠주세요. 둘. 사슬뜨기 코스만큼 떠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10코를 뜨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100코를 뜨시면 됩니다. 셋. 넷. 매듭 위에 마지막 코자리까지 똑같이 떠주세요. 열. 이 매듭은 나중에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길어지면 조금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데 쫙쫙쫙 펴가면서 떠주세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고 편물 돌려서 두 번째 단 똑같이 열코 떠주세요. 첫 코는 짧은뜨기 하나. 이제 두 코씩 맞물려서 뜨기 때문에 첫코 자리는 한 코를 뜨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떴던 자리와 그 다음 코 자리에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 이제 쭉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네, 아홉, 여기 마지막 열 번째 코지만 백 번째 코까지 떠주세요. 그리고 한단더 기둥코 사슬뜨기 뜨고 편물 돌려서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면, 뒷면, 앞면으로 가운데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게 가방끈이 떠져요. 첫코 짧은뜨기 하고, 남은 아홉 코는 방금 짧은뜨기 떴던 자리부터 해서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둘, 셋, 열 번째 코까지. 이제 바닥 뜨면서 한번 떠보셨기 때문에 저는 열 코만 떠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빼뜨기로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떠줄게요. 마지막으로 떴던 자리 옆에부터 우리 세단 떠줬죠. 빼뜨기도 바로 옆에다가 찔러 넣고, 하나 여기 처음에 뜬 빼뜨기 자리에는 단수 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찔러 넣고, 둘 여기 끝에, 꼬리실 밑으로 놓고 매듭 앞에 있는 V코 여기 각코에 한 코씩 쭉 빼뜨기 떠주시면 돼요. 이 꼬리실은 나중에 따로 돗바늘로 숨겨줄게요. 이렇게 V코마다 바늘 찔러 넣어서 각코에 한 코씩 빼뜨기. 이 코마다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여기 세번 하나 가운데 둘 여기 앞쪽에 뭐 이런 자리 그냥 찔러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어차피 양 끝은 잘안 보이거든요. 단수링 빼주고, 이제, V코 다시, 빼뜨기로, 처음에 빼뜨기 했던 자리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두 줄을 떠오시면 돼요. 단수링 전까지 빼뜨기 쭉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은 제가 떠났던 가방끈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빼뜨기 하고, 가방 연결할 수 있을 정도 실 남기고, 잘라주시고, 당겨서 빼서, 우리 몸통 마무리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빼뜨기 할 자리 뒤에, 어차피 이 요, 요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잡아서 꿰매줄 거라서 이 실을 뒤쪽으로 보내줄게요. 그리고 반대쪽의 꼬리 실은 정리를 하고 연결하도록 할게요. 짧은 꼬리 실 있죠. 일단 이 매듭을 풀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당겨서 조여줬던 매듭을 풀어서 당, 이렇게 당겨주시고. 여기 빼뜨기 라인이 보이는 곳이 겉면이 될 거예요. 돌려서 뒷면. 이쪽에다가 숨겨주시면 돼요. 꽁꽁 숨기실 필요는 없고요. 요 가운데다 이렇게 통과해서 살짝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왼쪽부터 연결하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은 가방 끈에 달려있는 실로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실을 잘라서 가지고 와서 연결해주시면 돼요. 우리 여기를 우드링에다가 반을 접어서 일단 한번 꿰매고 가방에다가도 같이 꿰매서 튼튼하게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일정하게 접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정해줄게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아홉 번째 자리 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번째 요 가운데 무늬 쪽에다가 단수링 표시해 줄게요 요 라인을 기준으로 꿰매줄 거예요 우드링에 실을 먼저 통과를 해주시고요 접어줄게요 요 라인에 맞춰서 뒤쪽 실이 이렇게 안쪽에 있죠? 여기 끝에 빼뜨기 라인. 같은 선상의 빼뜨기 라인으로 통과를 해서 끈길리만 헤매주는 거예요. 빼뜨기 라인. 거서이 기준 라인 밑으로 해서 일단 통과 통과 해서, 끝에까지 이동을 해줄게요. 이렇게 먼저 붙여주고, 이제 가방 몸통에 연결해서, 붙여줄게요 약간 당겨서 단수링 밑에 여기 구멍들 있죠 여기다가 찔러넣어서 같이 꿰매줄게요 당겨서 여 기준 기 맞춰서 이렇게 뒤로 통가해주고 같이 세 개가 다 같이 꿰이게끔, 이렇게 다 같이 찔러 넣어서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반대쪽도 앞면이 보이게끔 잘 잡아 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 잘라서 꿰매 주시면 돼요 여기는 우리가 접어서 이 안쪽에서 나왔으니까 이 바깥에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빼놔 주시고요 여기도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똑같이 꿰매주시면 돼요 이 꼬리실은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접어서 기준점에 맞춰서, 그럼 저는 마저 다 연결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다음에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